내가 직원들을 쓸 때 이건 둘이 있어야만 되라는 걸 뻔히 알아요. 그 내가 67년에 태어났잖아요. 우리나라 전쟁 나고 나서 얼마 안 있다 내가 태어난 거더라고. 정말 전쟁 이후에 아무것도 없던 때에서 내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면서 너무나 우리 사회가 정말 쭉쭉쭉 발전했다는 게 생각하면 진짜 기적 같은 일인 것 같아. 오늘 이런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서 이런 것들이 다 그분들이 진짜 석탄이 돼서 불태워주셨던 그런 원동력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막 그 산업 역군이라고 막 말은 해줬잖아요. 그 당시 노동자들 그리고 지금까지 공장에서 일했던 경제발전을 일으켰던 사람들에 대해서 산업 역군 얘기를 하지만 정말로 얘기를 했을 때 야 우리 사회 경제발전을 일었던 사람들이 누구야? 그러면 기업들 얘기하지 사람들 얘기 안 해요. 그리고 사실 산업 역군이 그 당시엔 교과서나 기사 한 줄에 나왔지 현실에서는 다 곰돌이 공순이었지 뭘 그렇게 취급하고 14시간 동안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미싱박 다 다치고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전부 다. 근데 제가 어떤 교수님한테 들었던 얘기 중에 정말 내 머리를 쾅 하고 이렇게 치는 듯한 느낌 받았던 말씀이 압축적인 성장은 있어도 한 사회가 압축적인 성숙을 이루는 경우는 없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장과 성숙.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단기간 안에 압축적인 성장을 이뤘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인간 공동체가 가져야 될 그 성숙, 이것을 다 놓치고 간 거예요. 그 인간 공동체가 지켜야 될 가치, 정신,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 거죠. 성장 밑에 다 짓눌려서 가버린 거죠. 그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산재공화국 같은 것을 만들어내게 됐다고 봐요. 흔히 저희 세대들이 취업을 할 때 뭐 요즘 애들은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해 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답게 일할 환경조차 없는 상황인데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해라고 손쉽게 손가락질을 하는 게 너무 무책임하게 느껴졌어요.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으면서 왜 그렇게 야 너 네 자리에 맞는 자리를 찾아봐 있어 그렇습니다. 얘기하는 눈을 낮춰서 눈을 낮춰라 아니 죽지 않고 다치지만 않게 해달라는데 언젠가부터 현대사회 와서 이게 내 정체성이 되어버렸어요. 맞아요. 직업 자체가. 네. 내 직업이 존중을 받으면 내가 존중을 받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노동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보면은 그분들이 주로 저한테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의원님 우리는 돈을 몇 푼 더 받는 것보다 회사 안에서 좀 이렇게 대접 받고 싶다. 사람 대접 좀 받고 싶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트라우마로 사고가 나고 본인 가족, 그다음에 동료들이 트라우마 얼마나 그게 그럼 이분들은 도대체 누가 위로를 해주고 누가 책임져줄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 기계는 돌아가는데 도대체 사람은 누가 어루만져줄 것인가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아 정말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아. 진짜 아이고 힘들어.